수업할 때 보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같은데 쉬는 시간만 되면 아주 그냥 자 이번에는 안전진단이에요. 무슨 진단이요? 안전진단.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그래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가보죠. 뭐 개선 사업 있고 관리 사업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있고 재건축 있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있는 거죠.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맞아요. 자, 이 중에서 사익성이 강한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하기 전에 뭐부터 하고 오라고요? 안전진단. 그렇죠? 이런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시장군수는 뭐부터 하고 들어오세요? 안전진단부터 하고 오세요. 뭐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 여기에서 정한 시기가 1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재건축 사업이라면 예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돼요. 자 이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야 된다?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라. 만약에 요청이 있었으면 요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30일 안에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줘야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여기서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고 뭐 했다면 결정을 했다면 시장군수는 안전진단 기간에 안전진단을 의뢰하고요. 자 의뢰받은 안전진단 기간은 안전진단을 뭐예요? 실시합니다. 실시하면 결과보고서 있겠죠? 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시장군수에게 제출을 해줘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요 결과 보고서하고 이거죠.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군수가 여기에서 하겠다고 뭐 했으면 결정을 했다면 결정 내용하고 결과 보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요거를 제출받으면 자 적정성 검토 있죠? 필요하다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요 결정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뭐하라는 거예요? 응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안에 무슨 단지 안에? 주택단지 내에 있는 뭐를 대상으로 하는데?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가 있어요. 자, 안전진단은 누가 돈을 내는 게 원칙인데 시장군수가 내는 게 원칙인데 요청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 신청이란 말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이게 틀렸어요. 안전진단을 뭐 할 때 요청할 때는 이렇게 돼야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얼마? 10분의 1. 시장군수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가 맞고요. 시도지사는 나오면 안 되지 얘는. 자,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신청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그거 틀리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신청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전진단에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이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 군수가 인정하면 안전진단에서 제외되고요. 17번 똑같은 얘기예요.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인데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얘가 맞고요. 안전진단 요청 시에는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의 동의 얻어야 되고요.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벌써 틀렸죠. 네,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하는 거고요. 자, 시도지사는 틀렸죠. 시장, 군수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5번과 같은 얘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틀렸어요. 자, 18번 갑니다.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박 틀렸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신청, 요청이죠. 틀렸고 무조건 되고. 자, 10분의 1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요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신청이라는 말을 뭐로 바꿔야 돼요? 요청. 틀린 거예요. 자, 시도지사는 틀렸네. 자, 안전진단 검, 맞네 이거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건축 사업의 시행 결정의 취소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청할 수 있는 거지. 시도지사가 직접 취소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것도 틀렸고. 장관님은 시도지사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틀렸죠? 누가요?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됐나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 19번, 18번은 답이 없어요. 예. 뭐 답을 만들려면 저기 2번을, 안전진단을 모한 경우 요청, 이거를 바꿔놔야 되고요.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세요.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 사업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맞는 건 3번이고.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 제외될 수 있고요. 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시장, 군수. 그래요.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행 방식과 시행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재건축, 아니, 정비 사업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조합. 조합이 하는 게 조합이. 조합이 무슨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환권 방식. 끝. 끝이에요. 근데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누가 할 수도 있다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익성이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고요? 환권 방식만 가능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재건축은 투기 염려가 있어서 뭐를 하고 들어야 되고, 안전진 얘는 그냥 소규모로 하는 거죠. 준비된 거니까 안전진단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되고요. 재개발은 원래 조합이 환권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선 사업하고 관리 사업은 조합하고는 관련이 없죠?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합니다. 다만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얘는요, 못하는 방식이 없어요. 모든 방식이 가능합니다. 스스로도 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하고, 환지도 가능하고, 환권도 가능하고, 섞어서도 돼요. 그러니까 개선 사업은 못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알면 되고요. 관리 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아까 보셨듯이 무슨 방식만 할 수 있다? 스스로 방식만 할 수 있다. 끝이에요. 그러면 뭐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이건.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서 조합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가보죠. 1번. 재개발이네요. 재개발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끝났고.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 또는 정비구역 바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환권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환지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 나왔네요. 시행자가 누구라고?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거 무슨 방식이라고요? 스스로 방법만 가능하다. 답은 3번이고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 밖.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틀렸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못하는 방법 없다 그랬죠? 예.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뒤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넘기세요. 2번.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일부 전부를 수용한다. 얘는 어느 사업만 가능하다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가능한 거죠. 틀렸고.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도 가능하다. 무조건 되고 맞아요, 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 맞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 밖, 아닌 구역에서 환권 방식만 해야죠. 환지 된다고 안 되고, 안 되고. 4번.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권 방식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죠. 예, 주택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주택이 틀린 거예요. 주택을 뭐로 바꿔야 돼? 건축물. 좀 약간 심하다 요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요? 가로구역에서. 무슨 방식? 환권. 뭐 또 환지야 또. 환권. 권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루 들은 거예요? 예? 그래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요. 제가 요즘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여. 예, 그래서 이게 큰 병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막 윙윙거리고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예, 3번.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뭐를요? 주택을, 주택이나 건축물 나왔네. 그러면 뭐 환권 방식하고 환지 방식 가능한 거 찾아라 이거죠. 예, 그러면 1번 개선 사업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되고 들어가야 되고. 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갑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방식이 다 허용하지 않는 거. 질 끝에 보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재건축. 그럼 뭐만 가능하다고? 환권. 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석가 방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네. 그럼 이거 1번을 맞게 하려면 재건축 사업을 뭐로 바꾸면 돼요? 도시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가 도시환경이라고 그랬어요? 네, 저를 믿지 마세요. 요즘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자, 2번.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혼용. 그러면 무슨 방식, 뭐 어느 사업이겠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용해서, 수용 나왔네요?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다른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있죠. 예, 이거는 재개발도 가능하죠. 예, 그 다음에 재건축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가능하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가능하고요. 주택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안 돼요. 예, 그래요. 환지로 공급하는 거 재개발사업 할 수 있죠. 예, 5번 갑니다.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 정비법에서는 뭐 물어보는지를 잘 알아야 돼. 개선사업인지 관리사업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문제 딱 나오면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다? 개선. 그럼 개선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개선사업을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잖아요. 3분의 2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세입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야. 3분의 2하고 가반 세입자의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무슨 방식으로 할 때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이거를 거쳐야 돼요. 수용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세입자의 동의 얻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수용 방식으로 할 때만 동의를 얻어야 돼, 세입자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 등 소유자 대비 세입자의 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라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세입자 동의 얻을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일 때 동의 안 얻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임대주택이 충분해. 그러면 세입자 동의 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고. 3번 보면 스스로 방법이죠. 예. 동의 얻는다고 안 얻는다고? 안 얻고. 4번 수용 방식일 때는 세입자 세대에서 동의 얻으라고 얻지 말라고? 얻으라고.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5번 환지 방식일 때는 세입자 동의 얻어야 안 얻어요? 안 얻어. 어떨 때만 동의 얻으라고? 수용 방식일 때만. 그래요. 6번 갑니다. 나왔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도시의 현재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과반수에 2분의 1 그러면 안 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2분의 1 이하인 경우나. 맞아요. 수용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할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7번 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개선 사업이네요. 무슨 사업이요? 개선 사업. 누가 해야 돼?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3분의 2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된다는 거 위에서 본 거예요. 다만 붕괴 우려 등 긴급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라고요? 조합. 근데 조합은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재건축은 건설업자하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오케이. 좋아. 재건축은 조합이 해야죠. 가반수 동의 얻으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얘는 누구하고만?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자, 5번 질문 잘 알아두시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8번 똑같은 문제. 개선사업이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맞아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얼마?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 가반수. 그게 틀렸네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틀렸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건 뭐밖에 없다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죠. 맞네. 그리고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지. 2분의 1의 동의가 아니라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누가 하는 거예요? 조합. 근데 얘는 투기 염려 있다고 없다고? 없으니까 가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건설업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답은 4번이고요. 관리사업은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남, 공고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할 때는 동의 안 얻어요. 누가 할 때만? 주택, 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만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9번 갑니다. 시행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거환경 무슨 사업이에요? 개선 사업. 조합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정비사업은 예외적으로 장관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 있다고 없다고? 없지. 없지. 여기 봐 여러분, 정비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그치? 예, 그러니까 시장군수만 나와야지 시행부터는 도지사급 이상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무조건 돼가 안 되는 거고. 정비사업은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외적으로 하면 누가 하는 거야? 시장, 군수가. 재건축은 누가 하라고? 조합. 근데 가반수 동의 얻으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주는 문제 이런 거. 10번.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나오잖아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이것도 잘 모르는데 뭐 이거 뭐 해갖고 뭐 할 거야. 하여튼 이렇게만 알면 돼. 이런 거 잘 시험인데 잘 안 나오니까. 자 보세요.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죠. 근데 이자들이 못한대요. 안 하겠대. 이자들이 뭐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이자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이 사업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를 모르면 안 돼. 이거보다도 이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10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1번 갑니다. 시공자 선정. 얘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보세요. 자, 얘네들은 시행자고 시공자는 조합이라면 누구라면? 조합이라면 보세요. 조합이라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 설립 뭐 후에? 인가 후에. 어디에서? 총회에서. 어디에서요? 총회에서. 여러분 여기 봐. 그러면 시공자 선정은 어디에서 한다는 거예요? 총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여기 총회에서. 맞아요? 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설립 인가 후에. 총회에서 국장이 정하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근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그렇죠? 토지 등 소유자니까 규약이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 후에 시공자를 선정해라. 이것만 알면 됩니다. 가자. 조합은 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정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어디가 틀렸어요? 정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정하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이 후 아니죠. 언제? 사업시행 인가 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 선정하면 되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때는 언제?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선정. 맞는 건 3번이에요. 4번 한번 보면 주민대표회의는 이렇게 나오죠. 주민대표회의의 의미를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원래 이 사업들은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요 시장군수하고 주택공사 등에게 사업 시행을 요구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누가 한다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걔네들의 사업에 대한 자, 압력단체를 구성하는 게 뭐라고요? 주민대표회의예요.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할 때 철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주 함부로 시키지 마세요. 보상비 제대로 계산하세요. 막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민대표회의에서 경쟁 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뭐 했다면, 추천했다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그 추천한 자를 반드시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네, 틀렸고요. 시공자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며 시공자는 시장군수에게 시공보증서를 제출해야 되며 시장군수는 착공신고 시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유, 이런 것까지 문제를 냈어. 네. 아, 그냥 넘어가요. 12번 가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및 사업 시행자의 대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세요. 틀린 것은 시장군수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당의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려워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대행해서 정비사업을 대신할 대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대행 제도는 하나 알아둡니다. 보세요. 자, 요거는 이 사업이에요. 자,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자들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이 장기화됐어요. 사업이 장기화돼서 이자들이 계속 추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조합원들 사이에 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권리 분쟁 등이 생겨서 이자들이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시행자를 모해서 대신해서 누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고요? 대행 제도다라는 의미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대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다. 대행의 시기는 대행개시 결정고시일로부터 대행개시 결정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완료 고시일까지 정비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행개시 결정 고시일이 아니라 다음 날로부터입니다. 자, 이거 3번도 좀 틀렸고요. 정비사업의 대행은 대행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정비사업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대행자의 이름으로 시행자의 계산으로 대행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은 지정개발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비용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건축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압류해서 돈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대행 제도가 있다는 거 하나 의미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조합입니다. 이제 조합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조합만 잘 알아두시면 정비법은 끝난 거예요. 보세요. 얘는 정비 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구성하라고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회칙을 뭐라고 하냐면 운영규정이라고 합니다. 운영규정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라. 가
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하고요. 구성했다면 뭘 받으라고? 승인.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냐? 무조건 그 시장 군수예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물어보면 얘는 준비 업무 하는 거예요. 무슨 업무 하는 거예요? 준비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업무 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후에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선정해서 이자 도움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업무 하고요.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하고요. 설계자 선정하고요. 운영 규정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초안도 작성하고요. 각종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의 얻는 거 대신 받아주고요. 그래서 준비가 다 끝나고 났다면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을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뭐를 개최한다고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개발, 도시환경, 그쵸? 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정관의 초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에 이제 확정시켜야죠? 그래서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얻고요. 재건축이라면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하니까. 그래서 얘는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근데 만약에 주택단지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죠?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투기 염려도 없고 다 준비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 업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냥 얘는 바로 그냥 조합 설립하면 됩니다. 어떻게? 10분의 8, 3분의 2 이렇게 동의 얻어서 얘는 누구한테? 시장 군수에게 뭘 받으라고요? 설립 인가. 인가 받으라고 성립되는 건 아니죠. 30일 안에 뭐 해라고? 등기해야지. 무엇으로? 법인. 이거는 뭐, 자, 정비 도시개발 조합하고도 똑같은 건 여기죠. 네, 다른 건 이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있죠. 토지 등 소유자라면 당연 조합원이에요. 무슨 조합원이라고요? 당연히 조합원. 근데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있죠? 얘는 조합의 모한자, 동의한자로서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에게는 사익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용권을 인정해야 안 해요?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지 아니한 자들 거 있죠? 예,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라고? 수용 못 하니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얘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죠? 자,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막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랬을 때, 토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한 사람.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도 한 사람. 토지 위에 지상권자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한 사람. 이래도 한 사람, 저래도 한 사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면, 뭘 받으면요?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지위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또 없다 그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네. 양수한자 팔아먹을 수 있어요? 요자는 당연히 뭐가 돼요? 조합원이 되는데. 맞아요? 자, 보세요. 투기하고 관련돼 있다. 어느 사업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기 가열지구. 무슨 지구요?
투기 가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슨 사업이라면 재건축 사업이라면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도 그 지위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현금으로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임원 꼭 있어야 돼요. 자, 임원은 뭐가 없어야 돼? 결격 사유가 없어야죠. 됐나요? 자, 멀쩡한 자가 임원 됐다가 결격 사유가 되면 당연 퇴임해요. 당연히 뭐 한다고요? 퇴임된다. 다만 퇴임 전에 이자가 했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얘는 겸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죠? 예,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뭘 거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원을 선임해임해라.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조합원하고 임원이 조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조합에는 총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그쵸? 자, 요번에는, 최근에는 요 총회의 의결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총회에서 의결을 하려면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10% 이상이 직접 뭐 해야 돼요? 출석해야 합니다. 근데 10%가 아니라 20% 이상, 몇 프로 이상?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 이거죠. 첫 번째가 창립총회, 두 번째가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이런 거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20% 이상이 출석해야 됩니다.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100인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얘는 두어야 한다죠. 예. 근데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 중에서 대행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겠죠. 이건 다 총회의 의결을 거치라고 얘기했으니까 임원의 선임해임, 정관의 변경, 이런 것들 다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관련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시공자 선정하는 것도 뭐 누구 선정하는 거요? 시공자 어디에서 선정하라고 그랬어요? 총회에서. 어떻게?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법.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도 얘가 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각종 권리자 선정하는 것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어요. 자, 일단 이 정도 알고 나머지 문제 나오는 것들은 풀어볼게요. 가보죠. 13번 추진위원회입니다. 틀린 것은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 얻어서 위원장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면 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에 뭘 받아야 되고요? 승인. 추진위원회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5번, 3번, 3번.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추진위원회 회칙이 뭐라고요? 운영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14번.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뭐 했다면 철회한 자라면 동의자 수에서 뭐 한다고요? 제외. 창립총회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토지정서이자 5분의 1 이상의 용으로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위원장이 토지정서이자의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요구한 자의 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을 모하고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을 선임합니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 가반 수출석에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가반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게 의결정족수, 이렇게 기본적인 거고요. 창립총회는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개최한다? 아니죠. 예,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자, 추진위원회가 제일 나중에 하는 업무가 뭐라는 거예요? 창립총회다. 15번 가보죠.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 준비 업무가 아닌 것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정관의 초안 작성하는 것, 창립총회 개최하는 것, 계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하는 것,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대신 받아주는 것, 조합원별 정비사업비의 분담 내역을 결정하는 건 상관이 없죠. 얘는 어디에서 정해줄까요? 주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거의요. 자, 16번 갑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분의 8, 3분의 2. 시장군수의 인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위에 가로주택 보면 추진위원회가 이런 얘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니까.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4분의 3, 3분의 2. 틀렸네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주택단지죠. 그러니까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4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맞죠? 추진위원회 구성하려면 토지등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거 조합도 똑같아요. 예. 17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재건축 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주택단지가 아니래요.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면 10분의 8, 3분의 2. 18번 갑니다.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자,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토지 등 소유자 산정방법이에요. 그렇죠? 한 필지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공유에 속하면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지상권이 설정돼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어도 수혜 관계없이 한 사람, 토지 등기부 토지 대장에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없고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자 있죠? 이 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동의자 수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지금. 이 자들은 어디에?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야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본다. 19번.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 및 동의자 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재개발 도시환경은 4분의 3, 2분의 1. 틀렸죠? 재건축은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틀렸네요. 주택단지가 아닌 재건축이에요. 4분의 3, 3분의 2. 얘가 맞네요.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재건축은 누구만
토지 등 소유자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지상권자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재 맞는 지문으로 하려면 재건축을 뭐로 바꾸면 돼요? 재개발.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가 되죠.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전 주화 설립 인가 신청 전 동의를 뭐 했다면 철회했다면 그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 거지. 동의를 철회했으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는 거죠. 20번 재개발. 거기에다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이라고? 재개발. 뭐 하여튼 여기서는 어느 사업 물어보는 겁니까?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동의 얻는 겁니다. 자, 재개발이니까 A 있는 게 지금 1번하고 4번이죠. 그 사람 한 사람 무조건 되고 한 사람 됐죠? 그 다음에 BC 한 사람이죠. 거기에 DE 지상권자네 합쳐서 한 사람 됐죠? 그 다음에 F 한 사람 G 한 사람 건축물 소유자니까 그쵸? 그 다음에 5번은 소재 확인이 되지 안 소재 확인이 안 되는 자도 있네 그쵸? 6번은 누가 갖고 있대요? 국가가 갖고 있대요. 그럼 몇 명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봐야죠. 토지 등 소유자 계산할 때. 몇 명으로 봐야 된다고요? 네 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21번 갑니다.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다음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수는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이니까 보세요. ABC 3인이 한 필지 갖고 있다 이거죠? 한 사람. 거기에 주택, 건축물 갖고 있는 사람 D죠? 한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네 첫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세 필지의 토지를 단독 소유한 E, 한 사람. 한 필지 나대지를 단독 소유한 F와 그 나대지에 누가 있다면 지상권자 합쳐서 한 사람. 그럼 몇 명이에요 이것도요? 네 명 이렇게 보시면 되죠. 22번 토지 소유자인 갑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어느 사업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하였으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인 10월 1일 추진위원회와 인가권자인 시장에게 각각 동의 철회서를 발송했습니다. 시장은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10월 5일 추진위원회에 통지하였고 갑이 추진위원회에 발송한 철회서는 10월 7일에 추진위원회에 도달했습니다. 이 경우 동의 철회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이 갑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추진위원회에게 통지한 날 또는 갑이 추진위원회가 발생한 철회서가 추진위원회에다 도달한 날 있죠? 둘 중에서 빠른 날. 그러면 며칠이에요? 10월 5일. 자, 23번 갑니다.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를 찾으세요. 가보죠. 조합 설립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지 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서면에다 하는 건 맞는데 지장 찍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인감 증명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찍는다고? 지장을 찍어요. 지장을 찍고 자필로 서명 날인하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뭐 이런 걸 문제를 냈어. 자, 1번 틀렸어요.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죠. 임원이 될 수 없고요.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그거 맞아요. 임원의 해임만큼은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입니다. 원래 총회는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그 발의로 소집하는데 임원의 해임에 관련된 것만 조합원 얼마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조합원 가반수 출석에 출석한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할 수 있어요. 그것 좀 하나 알아두세요. 원래 조합 총회의 소집 절차 등은 뭐로 정하는 거예요? 정관 회칙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 얼마에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고요?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단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뭐라고요?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그 다음에요 관리, 처분계획, 그거를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범위 안에서, 이거 아까 추진위원회도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예. 2분의 1 이상 얼마? 3분의 2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했다면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24번 가봐요.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조합은 법인으로 해야 되고요. 조합에 관해서는 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에 관한 거? 사단, 법인. 틀렸네요.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여야죠.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근데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니까 틀렸죠. 예. 재개발 사업은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재개발은 당연 조합원이고요. 지위는, 조합원의 지위는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양수한 자도 조합원이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했으니까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뒤에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된다. 좀 문제가 있네 이거. 그렇죠? 예, 조합 설립 인가를 뭐로 바꿔야 돼요? 추진위원회의 승인. 25번 가봐요.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 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라. 야,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자, 보세요. 이제 이거는 이런 얘기. 우리 아까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면, 만약에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있어도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 대표자를 선임한 동의서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인감 증명서가 포함된 선임 동의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 대표자를 선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자 선임 동의서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1번은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지자체 공보에 뭐 해야 돼요? 고시해줘야 되고요. 맞고요. 조합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음이 선임 이후에 판명되면 얘는 당연 퇴임하고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영향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안 미쳐요. 그게 틀렸고요. 추진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구두로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얘는 무조건 되고, 무슨 동의라고? 서면 동의고요.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라면 조합원 몇 프로 이상이 직접 출석하라고요? 20%. 관리처분계획하고 창립총회하고 사업시행계획서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26번 임원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대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감사는 임원이죠. 임원은 반드시 둔다. 틀렸고,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얘가 맞고요.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소송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4번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장을 포함해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조합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가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장은 대의원의 당연 의장이 됩니다. 27번 재개발이요. 재개발이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소유권이 공유에 속하면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 3번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당연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28번 재개발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50인 이상인 조합 아니고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에 두어야 하고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거 맞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세 가지가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정관의 변경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관 변경, 사업 시행 계획서, 관리 처분 계획 있죠? 일때는 원칙은 자, 조합 총회 개최에서 원래는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면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원칙은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가반수. 근데 정관의 변경의 내용 중에서 조합원에 관련된 거,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제명이나 탈퇴 같은 거 있죠? 여기에 관련된 건 원래는 정관 변경하려면 얼마 동의 얻어야 되는데 가반수 동의 얻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서나 관리 처분 계획에 관련돼서도 가반수의 동의를 얻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정비사업비 있죠?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요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맞고, 이사는 임원이죠? 임원은 총회에서 해임하는 거지. 그쵸? 대의원이 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사에 해임할 때는 어떻게 동의 얻어야죠? 조합원 가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한다는 거 앞부에서 배웠고요. 이사는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29번 아이고 빨리 조합 문제 빨리 가죠. 조합원 지위의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원칙적으로 뭘 받은 후에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팔아먹을 수 있고 산자도 조합원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뭐로 바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다만 투기가열적으로 지정된 재건축이어야죠. 재개발 그러면 안 되겠죠. 재건축이라면 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재개발 때문에 틀렸고,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몰라도 되는데 이거 다 2년이야. 2년 이렇게 몰라도 돼요. 야, 틀렸어. 하여튼 투기가열적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설립인가 후에, 차라리 4번을 잘 알아두세요. 설립인가 후에
자, 상속 이혼에 의해서 또는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원래 투기가 열지고 재건축이면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사유에서는 부득이하다 양수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얘기예요. 그 정도 알면 돼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찬성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여기 맞아요. 조합원의 지위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자, 30번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재개발은 당연 조합원이니까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면 정비구역 안에 소유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무엇으로 양속했대요?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5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당의 정비사 건축물을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1번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 재건축이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다 신경 쓰시고, 따라서 얘는 동의한 자로서 토지 등 소유자만 조합원이 된다. 1번 틀렸고, 조합장 이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누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 있는 자잖아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되고, 투기가열지구 재건축 설립 인가 후에 상속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당의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보세요.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20% 이하 범위 안에서, 아 이거 몰라도 되는데, 시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눈에 익혀두세요. 자, 총회의 소집 절차, 시기, 의결 방법 등은 아까 뭐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정관. 다만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는데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은 20% 이상이 출석하라고 그랬죠.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변경에, 원래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련돼서는 원칙 조합원 얼마의 동의를 얻으라고요? 가 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4번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모아면 늘어나면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라.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네, 요즘은 이런 걸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문제 좀 잘 알아두시고, 조합 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 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눈에 하나 익혀두시고요. 33번 조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총회는 임원을,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까 나왔네, 조합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고요. 2번은 아까 위에 읽은 5번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가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 퇴임. 얘는 다음날 자격상실 아니죠. 당연 퇴임이고요. 임원 선임 시 금품, 금품, 향형, 재산상 이익, 이의 약속 등의 행위를 한 자, 위반한 자는 5호입니다. 5호,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34번 빨리 풀고 가죠. 재건축에 무슨 사업이라고요?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화 설립하려면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동의 얻어서 시장군수에게 뭘 받아야 돼? 인가. 신고가 아니라 인가고, 건축물의 매매로 인해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돼서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는 경우에, 이건 이거예요. 하나 설명해 주면,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재건축 조합도 조합원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 샀어요. 샀으면 설립 인가를 받을 당시에는 소유자가 A, 이거를 산 자는 B.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죠. 인가 받은 걸 변경하려면 뭘 받아야 되는데?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이런 것처럼 경미한 건 뭐만 하라고요? 신고. 이 얘기예요. 지금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뭐하고?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얘가 맞는 얘기고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시장군수. 그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